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장 마감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 오늘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그리고 STS코리아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우부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부품이요? 네, 오늘 한 상승력이 좀 나왔다가 후반에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로부터 334억 원 정도 전기차용 PTC 히터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2024년부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보이기 때문에 현재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린 상황인데요. 현재 전장 부품과 그리고 콘덴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이 전기차 부품과 수소차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전망이 밝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특히 이제 전기차 부품 쪽에서는 이제 OBC, 전기 자동차 충전기와 그리고 냉각수 히터, 그리고 PTC 히터, 실내 온도를 올리는 히터죠. 그리고 수소차 부품에는 워터펌프, 연료전지 스택과 이 배터리 사이에서 냉각 장치를 해주고 있는 장비이고, 그리고 FDC,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친환경차 부품, 전장 부품 업체로 지속적인 성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실적을 조금 보시면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적만 크게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지금 재무구조의 성장성은 다소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이제 조금 더 조정력을 받을 경우 1,600원 이하로는 다시 한번 기술적인 재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재차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1,900원 정도 자리까지 제한적인 반등 등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우부품을 박정식 대표님은 보고 계시고 최진욱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고려산업을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테마성은 아직도 좀 죽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좀 볼 때는 좀 리사이클이 좀 가장 빠르게 돌 수 있는 좀 테마성을 지금 띄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부터 다시 좀 곡물가가 좀 하향 안정세로 좀 들어가주면서 현재 지금 단기 고점에 비해 좀 4대 곡물이 지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 초창기에 좀 대비하자면은 오히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지금 15% 이상 좀 상승을 했다라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금 또 재차 재료가 또 부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시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좀 사료 곡물 관련주들을 또 다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상 이변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 서부 쪽 같은 경우는 가뭄 현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뭄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게 되면은 이 사료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 곡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곡물 대란 우려가 또다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뭐 재무적으로도 봤을 때도 좀 재무가 이번 2분기 때 좀 마이너스 폭이 좀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오히려 지금 곡물에 대한 대란 우려가 지금 또다시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 증시 밸류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기대감에 좀 주가가 좀 상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는 좀 사료 관련 테마성은 한 번 정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고려 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려 산업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박정식 대표님께 한 종목 간단하게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넥스턴 바이오가 이제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온 네.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력이 하나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주 1회 투여 인슐린 임상 성공 소식으로 인해서 투자자 그리고 로스비보 그리고 테라뷰틱스 그리고 노보디스크와 당뇨병 치료제 관련 기밀 유지 협약 체결 소식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 네. 실적 대비 그렇게 좀 시장에 많이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력을 일단 3,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실 때 혹여 이제 돌파가 된다면 4,500원 정도 자리까지 제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넥스턴 바이오까지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들 종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